우리 아기들이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야. 이거는 오 꽃인데 이게 우리나라 꽃이 아니래요. 좀 이국적이죠. 근데 오순잎 아기가 꽃이 들어가. 오 너무 예뻐. 꽃이 이렇게 큰 술. 오순이 마귀가 맨날 언박싱할 때 꽃 사주는 거 보고 되게 부러웠대. 자기도 꽃 사주고 싶었다고 해라. 이번에 저기 서울에 가져와서 다 같이 보고 이제 들고 왔어요. 언박싱 좀 해주고 우리 아기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와인 같아요. 델리 안젤리? 1958년산이면 아 이거 비싼 거 같은데? 58년? 아 이거 저기 한기가 이거 뭐야? 레인보우 큐브는 뭐야? 치즈 얼려먹는 거라는데? 자 이거를 이따가 그럼 저녁에 우리 희정이 생일 케이크 이거 냉동실에 넣어 얼려서 이따 이거 하나랑 저 위에 안주 있어 몇 개 가져오고 그리고 여기 이 와인을 한번 먹을까? 1958년 우리 희정이를 위한 와인이다. 아 이거 레몬주스가 준 거다. 혜라님 안녕하세요. 저 레몬주스예요. 혜라님을 만난 지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참고로 레몬주스는 수저라기로 요번에 남자한테 버림받은 김에 레몬주스란 닉네임 지어주신 덕분에 항상 사랑받는 기분이에요. 스스로 죄인이라 수치스러운 존재라고 사랑받을 자격 없다 미워했는데 레몬주스 되면서 사랑받아도 된다 살아도 된다 허용받은 느낌이었어요. 열심히 수영한 적도 있고 깨부리며 뺀질거린 적도 있지만 천천히 꾸준히 가고 있습니다. 수행하고 정산하면 조금 덜 상처받고 조금 덜 흔들릴 줄 알았는데 제가 수행을 못해서 그런지 여전히 모든 것에 상처받고 흔들리고 여전히 가진 게 없어서 사는 게 참 고단합니다. 하루를 지내는 날보다 견디는 날이 더 많습니다. 언젠가 제 마음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날이 오기는 할까요? 왜 영채님을 믿으면서 의심하고 혜라님을 존경하면서 믿고 때때로 이게 맞나 싶기도 합니다. 성살기라 그렇다 따가야. 제 자신이 너무 열등하고 미워요. 혜라님 전 혜라님께 딱히 드릴 것도 수행을 열심히 하지도 못한 어리석은 제자지만 그래도 혜라님을 참 많이 사랑해요. 늘 감사합니다. 있고 추신 혜라님 취향을 저격한 달달한 딸기맛 와인 과일 치즈를 준비했습니다. 사랑을 담아 마음 세션 끝나고 돌아가셔서 달달한 밤 보내세요. 저 혜라님께 편지와 선물을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 보잘것없는 거 다 버린 적이 아이고 우리 게 보잘것없어도 엄마한텐 커 마음이잖아. 몇 번 있었어요. 찾아보니 이 편지가 남아서 함께 전합니다. 아이고 자 여기 이렇게 편지를 오 편지 구구절절 썼어. 자, 이 편지는 또 엄마가 읽기로 예, 아주 그냥 길게 써서 이거 읽기로 하고 요거를 그럼 이따가 시원하게 두세요. 그래서 이따가 한 잔씩 저거로 모자라니까 여기도 있어. 근데 후장님 보기 있네. 왜냐면 이 와인도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오이손 아기가 그 딸내미가 무슨 전시회장에 뭐 큐레이터 비슷한 그런 거 하나 봐. 거기서 이거 전시회에서 파는 그러니까 되게 비싼 건가 봐요. 좋은 와인 같은 거 유선아기, 오유선아기의 와인. 딸내미 하나 있으면 전시회장에 사왔다 해. 자기가 지금 전시회장에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이 와인. 이 와인도 이따가 모자라겠지 저거 두 개가. 네. 당연히 모자래 그날 갔더니. 근데 오늘은 한 잔씩만 합니다. 많이 안 하고 반 잔씩. 자, 두 개도 시원하게. 요거는 뭐냐? 이건 뭐 만원. 우리 영현이가 준 과자 선물. 헤라 엄마 안녕하세요. 영채 너 주신 까만 하트도 너무 예뻐졌어요. 반짝반짝 광이 나요. 그 돌 할부지 되어서도 간직할게요. 감사합니다 헤라 엄마. 피트백트. 초딩 그래도 아침부터 밤까지 참가를 해서 걔가 계속 자서 말이지. 손에 돌 두고 있다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자. 헤라 엄마 근데요 서울에 더 있다 지리산 가시면 안 돼요? 서울에 너무 짧게 있다 가세요 제발. 근데 저도 지리산 가고 싶어요. 아참 그리고 강아지 인형 이름 멍뭉이에요. 잘 불러주세요. 제가 11년 가지고 있던 인형이에요. 그리고 뒷장
혜라 엄마 지리산 안녕히 가세요. 혜라 엄마 차에 매달려서 지리산 갈 거예요. 박영님한테 하면서 이야기가 무슨? 이런 과자랑 초콜릿이랑 이거랑 새콤 달콤 이거는 청포도 빛 풍선껌 줬어요. 자 이거는 우리 이따 먹도록 하고 이거는 뭐냐? 이 초콜릿은 민경아가 가준 거야. 이 양아는 스윗한 초콜릿. 민경아가 초콜릿이에요. 아, 하트를 내가 먹겠어. 민경아야 엄마 하트 먹는다. 요거만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수진이 아가가 줬어. 김수진. 김수지? 수지. 김수지. 아, 네. 수지. 김수지. 엄마. 어버 줬어. 어버 주는 애가 줬어요. 근데 이게 초콜릿이야. 초콜릿하고 이거 견과류는 이따가 와인 먹을 때 먹는 게 되겠지. 다 견과류 한 몇 분 있으니까 와인 먹을 때 먹고. 이거는 초콜릿인데 지금 이게 모자라요. 우리 마스터하기도 하나씩 먹고. 이게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아. 오! 와! 와. 와. 과자. 대박. 대박. 오메. 초콜릿 막 과자가 이렇게. 이렇게. 고디바. 고디바 과자. 그래서 막 과자를 그럼 조금 먹어야지. 자 이거 하나씩 다 먹을 수 있을 거예요. 먹습니다. 수지야 고마워. 엄마 업어주고 이런 것도 주고. 아유 우리 이따가 마스터가 생각해. 체리 주빌레 아몬드 당근 케이크 아몬드 뭐 이런 거 이건 이따가 이게 또 뭐야? 이게 뭐야? 이거는 조현정 아가가 엄마 먹으라고 사온 빵이야. 걔는 어디서 이런 빵을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케이크가 치즈케이크가 있는데 이거는 오늘 생일자 이정아한테 선물. 이것도 이따가 저기 와인 한잔 할 때 안주로 안주권 맞네요. 와인 탑니다. 언박싱합니다. 자 이거는 지금 금호가기가 보낸 택배예요. 자 이것도 무슨 아이스 박스에 막 이렇게 얼음팩도 얼음팩도 이렇게 보니까 오늘 상하면 안 되는 건가 봐. 오, 마카롱. 마카롱인데 그래서 왜 똑같은 건가? 벌써 뭐 이야기들을 밥 먹었어도 소용없어요. 오 다르구나. 좀씩 다른. 이거 이건 뚱땡이 마카롱. 딸기. 와, 뚱카롱. 이건 뚱카롱. 이거는 이게 그냥 평범한 마카롱인데 엄마는 약간 평범한 게 좋아요. 너무 뚱카롱은 먹기가 불편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메론 맛. 나봐. 근데 이렇게 상큼하네. 메론 맛. 오, 이것도 뚱카롱. 뚱카롱 아닌데, 이거? 이건 또 뭐야? 전부 다 뚱카롱이네. 전부 다 뚱카롱이야? 네, 다 뚱카롱이에요. 그래? 뭔지 모르겠다. 알려줘. 알려줘봐. 잘 모르겠으면 제가 먹어볼게요. 넘겨. 모르겠으면 넘겨. 뭐라고? 옷 정체를 모르는 말. 이거는? 미숫가루? 아니야. 아니야 이거 크림 브릴레 같은데 저거는? 그러면 모르겠다.
이것도 모르겠는데. 크림브릴레. 아니 몰라. 좀 맛있어. 근데 먹어봐. 다들 먹으시오. 나 크림브릴레. 뭔지 모르지만 맛있는 거니까 그냥 먹어. 자, 이거는 박정미 아가가 보낸 희정 아가 생일이었잖아요. 어젠가 희정 아가 주라고 이렇게 보낸 케이크. 자, 우리 희정 아가가 좀 잘라서 돌려줘. 희정 아가의 선물이니까 잘라서. 야, 칼이 있어? 아, 이 군호가기구나. 군호가기가 오늘 저기였어요. 헤라 마음쇼에서 영빛. 자, 이게 뭐야? 포크가 어? 그래? 그럼 로얄 알버트네. 맞네. 로얄 알버트니까. 우와! 너무 고급스러워요. 어머! 로얄 알버트. 로얄 알버트가 이게 저길걸? 영국 국제. 식기랑 이런 주방 제품 만드는 되게 고급. 엄청 비쌌는데, 옛날에. 지금은 조금 흔할 텐데, 옛날에는 이게 참 비싸서. 내가 백화점 엄청 많았는데. 오크. 오크. 내가 저번에 경모했던 수저랑 포크가 너무 허접했나 봐. 그러니까 이런 선물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미안하다 아가야, 엄마가 이렇게 선물을 뜯어서. 하지만 이것도 순자 그러니까. 아, 이것도 포크. 여기 있는 게 허접했구나. 여기 있는 게. 그때 펑크가 없어가지고 오지를 수식에 줘가지고. 자, 그러면 요거 저기 우리 혜진아가 집사가 네. 잘 관리하도록. 네, 상담동에서 같이. 그러니까. 네. 없어지면 혜진아가 이 책임을. 누군가 책임을 안 지면. 왜냐, 이거를 갖다가 막 함부로 쓰고 없어지고만 안 돼요. 이거는 소중하게 써야 돼. 이게 돈도 돈이지만 그분이 애써서 이게 비싸게 보내준 걸 아무데나 놓고 쓰지 않도록. 이거는 이것도 군호가가. 군호가가 뭐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 이야기. 많이도 가져왔어 이야기. 바리바리. 아우. 이건 또 뭐야? 그날 또 뭐가 없었니? 또 없은 거 있어? 그냥 뭐? 와. 이거 뭐야? 타르트. 근데 영경이 남편님들 간식 뭐 좋아하시는지 꼭 찍어서 얘기해달라고. 아, 그게 간식인가 보다. 포크 이런 거 몇 개 필요해요. 됐어? 얘도 이게 마카롱이네. 와. 이제 오늘 난리야. 내일부터 단식인데 오늘 이렇게 많이 먹고 배 터져서 내일 배가 안 고파. 내일 배가 안 고파요. 마카롱과 한번 그래도 하나는 맛을 봐야지 되겠지? 어머, 피카디인가? 신박한 맛인데? 왜요? 이건 뭐야 이거? 바사삭 닭. 바사삭 닭인데. 바사삭 아몬드. 아르고지. 이것도 다 구홍님이 보내신 거예요. 자, 요거는 다음에 술 먹을 때. 아가, 이건 냉동실에. 술 먹을 때 먹자. 이거 누구가 가져온 거? 아, 상신아기가 가져온 거. 이것도 먹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는 너무 먹을 게 많으니까 속이 또 안 재질래. 이거 어떻게 입어?
샌드위치가 홈플레이드 앞에서 배터지게 먹을 아이가 없다. 자, 자, 이게 한 개씩. 한 개씩 저쪽에. 현전. 어떻게 이거 다 먹을 거 같아? 이거 조현정 아기? 먹느냐고 다들. 정신이 나빠서. 내 엄마 거 아니야? 블루베리 잼 케이크. 근데 벌써 모소리가 처음 하고 많이 약화됐어. 이제 뭐가 찼어. 너무 지금 케이크 많고 막 너무 많아. 이것도 제주 청물농차로. 아 이거는 혜진아가 이거는 엄마 햇살정을 갖다 놔. 오늘 먹을 게 너무 많아서 한꺼번에 주면 안 돼. 그러면 내일 단식이야. 뭘 먹으려고 온 것들이 갔다 와서 내일 모레 먹어야 돼. 아가 요거는 내일 모레 가져와서 그 저기 시간에 먹어. 자 언박싱 합니다. 자 이거 두유네요. 검은꽁하고 케 두유. 이거 누가 가져왔죠? 윤정이 아기지? 네. 오, 요런 거로 지금 10개짜리 3박스니까 30개니까 하나씩 먹으면 되겠다 했지? 아스토가들 다 하나씩. 우리 아기들은 단식이니까. 내가 고문을 해야지. 아. 오늘 하루 단식하고 지금 걷기로 했어. 이 아기들 무식하고. 그래서 엄마가 혼자 맛있게 구경만 하고. 그리고 잼! 귀여워. 어우 귀여워. 이건 엄마 가져갈 거야. 얘 예쁘게 전시할 거. 올라와서 뭐 헤라티비아거나 브이도그 찍는 아기들 빵가 좀 잘 발라먹고. 나중에 촌 셰프가 또 와인 파티나 요리할 때 쓰고. 종류별로 쫙 있네. 잼이. 어 샹달크 잼이라고 얘 유명한 거라고 하던데. 이거 좀 올려놓고 이제. 그리고 요거는 이거 누가 가져왔죠? 차윤정 아기. 무슨 타르트하고. 우리 아기들 아유 먹고 싶어 미쳐. 어떻게 침이 떨어진다 우리 아기들. 침이 떨어져. 이거는 막 초콜릿. 우와. 초콜릿 이거 막. 아우 이 아기는 뭐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다녀. 이 아기. 아가 윤종아 너 가상 거덜래 그만 써도. 오 초콜릿하고. 자 이거를 저온 창고에 갖다 놨다가 간식 시간 내일이나 모레. 간식 해제되고 간식 시간이 가져오세요. 자, 여러분 어떻게 그림에 떡이네. 이렇게 먹을 게 많은데. 지금 침이 떨어져. 그래도 먹는다고 안 하네. 먹으면 또 빵 되니까. 내일, 오늘 하루 갔다 와서 내일 먹어야 돼. 자, 오늘 힐링 세션이었는데 빛나기가 엄마한테 편지를 썼는데 너무 집착으로 써서 혼내줬어요. 다른 아기 다 보지 말고 자기만 보고 질투난다고 하면서 나를 독점하려고 하는 막 그 빼앗는 애고를 쓰면서도 빼앗는 걸 몰라. 일도 주기 싫고 자기 바꾸면 싶다고 하면서 그걸 아무렇지 않게 쓰길래 오늘 되게 혼내게 줬더니 두 번째 편지라고 줬어. 힐링샷이야. 근데 이렇게 10,000원짜리 하면서 줬어.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같이 읽습니다. 혜라 엄마 사실 엄마를 내가 일방적으로 사랑해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는 제대로 살 수 없었을 거고 저에겐 엄마가 너무 필요해요. 엄마가 존재해줘서 유튜브에 영상 올려줘서 제가 엄마를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엄마가 있어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주는 게 너무 괴로워서 주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 괴로움을 느끼고 줘도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불쌍하게 만들며 수치 떨면서 뺏는 애고 알아차리게 해주셔서 앞으로는 안 살 수 그렇게 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멋진 여자로 섹시한 빛나로 세상에 온몸 던져 사랑을 주는 혜라님처럼 그렇게 살래요. 제 남은 인생 제 아픔을 소화시키는 데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커진 사랑으로 저처럼 아픔이 큰 개미움들도 사랑으로 녹일 수 있는 알아차려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도와주는 데 쓸래요. 엄마에게 무조건 꺾을 것이고 차근차근 욕심내지 않고 충분히 소화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아픔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아우 잘 들었어.
둘 마랑을 다 기억한 겨. 그래도 앞으로 저는 계집착도 솔직하게 표현하고 오늘처럼 엄마에게 단호히 혼나고 깨져가면서 배워가겠습니다. 아우 우리야 이뻐요. 이렇게 해야 용감한 아기지, 그치? 너무 멋지다 우리 빛나. 엄마한테 혼나고 나서 이렇게 골부리고 막 못 받아들이고 그런 아기들도 많거든. 공부 오래 한 우리 아기보다 나이가 막 20살씩 더 많은 아기도 혼났다고 막 삐져 그러는데 우리 아기는 혼나고도 딱 받아들인 거. 얼마나 멋진 여자야. 이미 멋지단다. 몸만 어느덧 30살까지 컸지만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저에게 단비 같은 보약 같은 좋은 가르침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시는 애, 포기하지 않고 마음봐서 행복한 여자로 온 세상을 엄마처럼 뜨겁게 사랑하며 갚겠습니다. 아우 이뻐라 내 새끼. 사랑합니다. 저를 봐주시고 신경 써주시고 알려주시고 사랑까지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치당하고 버림받은 무릎 꿇리는 굴욕을 당한 내 여자를 사실 바로 느껴주고 싶지만 잘 안 돼요. 엄마 최선을 다해 마음 볼게요. 연단도 집에 가서 열심히 하고 반항심이 올라오면 또다시 꺾고 연단할게요.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엄마 저를 묵묵히 지켜봐주세요. 영채의 딸로 거듭나는 순간까지 엄마가 꼭 건강하게 오래오래 계셨으면 좋겠어요. 엄마에게 사실 너무 고마워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독하게 열심히 또 애는 쓰지 않고 마음을 볼 거예요. 중간중간 또 헤매겠지만 그럴 땐 또 엄마 만나서 혼돈하고 사랑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갈래요. 사실 엄마 지금 이 순간도 엄마와 힐링 세션 한 순간도 그냥 앞으로 마음 보며 살아갈 나의 인생이 너무 행복해요. 그냥 엄마가 존재해 준다는 게 나에게 가르침을 주신다는 게 제가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표현할지를 모르겠어요. 엄마가 진짜 멋진 제 부모가 되어주셔서 또 스승이자 롤모델로 삼고 엄마를 따를 수 있어서 지금 제 존재가 엄청 사랑받는 것 같아요. 아우 이 아기가 어제는 나를 화나게 하더니 오늘은 또 울리고 가르침을 너무나 기다렸어요. 저를 크게 키워주세요. 제가 세상에 큰 사랑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무릎 꿇어 부탁드려요. 아 너무 멋진 여자 아닙니까? 그거 어린 아기가 혼나도 무릎 꿇어 부탁하면서 이렇게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아기는 큰 사람 될 수 있는데 그거 좀 낫다고 그걸 못 받아들이는 그러신 어른 아기들은 많이 반성을 해야 될 거예요. 예쁘게 낮게 사랑받는 법을 알려주셔서 또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아기 정말 이렇게 편지를 봐봐 여기 뒤에다가 추신으로 이렇게 써놨는데 이렇게 써. 제가 지금은 돈을 다 써서 현금 들고 있는 게 2만원 뿐이다. 아우 나 웃겨 죽겠어. 만원밖에 못 드리지만 집에 가는 길에 만원을 써야 되니까요. 오늘 엄마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는데 시원한 음료수 사드세요. 사랑해. 그리고 만원. 아가 알았어. 우리 애기 준 돈 100만원으로 생각할게. 아유 잘했다. 우리 애기 못 받아들일까봐 엄마가 좀 걱정했어. 네가 너무 아픔이 크고 나이도 어리고 애기 같아서 그리고 너무 개미움 질차갔어서 엄마가 오늘은 혼내줬는데 우리 애기 잘 받아줘서 엄청 고마워 우리 애기. 그리고 네가 이렇게 결심한 이상 혼나는 가르침도 받겠다고. 이렇게 결심하고 받아들이고 엄마가 네게 참 멋진 여자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큰 사람으로 키워달라고. 혼내지 마세요 엄마 나는 그거 아파요 이러면은 사실은 엄마가 그런데 혼나도 좋으니까 큰 사람으로 키워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큰 사람이 돼서 너처럼 개미움 쓰는 아가들 도와주겠다고 할 때 아, 엄마가 진짜 너무 행복하고 네가 이뻤단다 아가야. 그런 마음가짐으로만 끝까지 가면 너는 큰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큰 사랑을 주는 그런 멋진 여자가 될 거란다. 우리 애기 엄마가 사랑해? 응. 사랑해.